이번 시간은 페이지 513페이지, 513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이 파트는 위생기구와 관련된 파트하고 거기에 연결하는 위생기구를 배관하고 연결해 줘야 되죠. 그 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됩니다. 그럼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면기나 대변기, 욕조, 등등 이런 것들이 위생기구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위생기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봐두실 것이 페이지 514페이지 보면 대변기, 대변기에서 대변기의 세정 급수 방식에 분류해 놨죠. 그러면 세정수를 이제 변기의 세정수를 어떻게 공급하냐에 따라서 바로 나눈 거죠. 하이탱크, 물탱크가 높게 설치된 것이 하이탱크입니다. 그래서 옛날 추억의 변기죠. 쇠사슬 잡아당겼는데 쇠사슬이 떨어지면 노끈이나 전기줄로 매는 것이 바로 하이탱크식이죠. 그리고 로탱크식. 자, 로탱크식은 물탱크가 낮게 설치된 거죠. 로탱크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로 이렇게 쓸 수는 로탱크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변기가 바로 이거였죠. 로탱크식을 많이 썼죠. 물탱크가 낮게 쓸 때. 그래서 이제 이 로탱크식이 일반적으로 소음이 적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된 게 로탱크식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의 세정밸브식이 됩니다. 자, 이 세정밸브식은 플러시밸브가 되겠죠. 플러시밸브. 그러면 보통 자, 얘는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세정밸브로 변기하고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은 방식이 세정밸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정밸브식은 물탱크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는 거의 이 세정밸브식을 많이 쓰고 있죠. 소음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516페이지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는 세정밸브식입니다. 그럼 세정밸브식은 이 물탱크를 세정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급수관이 25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압이 적정 급수압이 요구되죠. 그래서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보통 다이렉트로 급수관과 연결했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진공 방지기는 영어로 버큄 브레이커가 됩니다. 버큄 브레이커. 진공 방지기 버큄 브레이커 역류 방지기 개념이 됩니다. 역류 방지기. 역류 방지기. 그래서 진공 방지기를 설치를 해 줘서 급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500 16페이지 보면 대변기 세정 방식이 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세정 방식은 세정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오물을 세정하는 이것이 세정월 방식이 됩니다. 그 세출식은 동양식 변기에 많이 썼던 거죠.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변기, 이것이 세출식 변기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면이 얕죠에 오물을 투하하면 가장자리 뒷부분과 가장자리에서 물이 분출돼서 오물을 떨어뜨려 낙차해서 씻기는 방식 이렇게 된이 변기였죠.
봉수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면 이 구멍이 좀 나오게 됩니다. 가장자리 무지살실 이렇게 낙차시켜서 했던 이것이 바로 쇄출식 변기. 그러면 이 쇄출식 변기는 유수면이 적죠. 그리고 건조면이 넓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생기는 것이 보통 쇄출식 변기고, 얘는 변자가 없습니다. 변자가 없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체가혹행위를 주는 변기가 바로 쇄출식 변기입니다. 그리고 쇠락식은 세정을 하는데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게 쇠락식 개념이 됩니다. 쇠락식. 그리고 사이펀식은 사이펀 작용으로 옷물을 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기에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하면 오물이 싹 섞여 내려가죠. 그게 자기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조금씩 내려보면요, 안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펀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사이펀식이 되겠고, 그리고 사이펀 Z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Z 작용 두 개를 합친 겁니다. Z 작용, 물을 분사시켜주는 작용을 Z 작용이라고 칩니다. 두 개를 합쳐서 사이펀 Z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이펀 Z식은 두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세정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를 가장 깊게 할수 있는 것이 사이펀 Z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드아웃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변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배수 방향이죠. 그러면 Z궁 이쪽에 있습니다. 물을 분사시키는 구멍이 여기 있어서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 블루아웃식 치출식입니다. 근데 얘는 수압이 커야 되다 보니까 소음이 큰 방식이 바로 블루아웃식 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소음이 크다 보니까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사이펀 볼텍스식이 나오는데, 사이펀 볼텍스식은 이것이 사이펀 볼텍스식 개념이 됩니다. 얘는 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하고, 자, 지금 물의 와류 작용,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사이펀 볼텍스식이 됩니다.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에 의한 와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것이 사이펀 볼텍스식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37페이지 난방. 532 난방 및 환기 설비. 난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설비. 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난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실 것이 539페이지 난방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 난방 설비에서는 이 난방 방식이 뭐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난방 방식. 자, 난방 방식은 자, 이런 난방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 1번 전기 난방이 있는데, 이 전기 난방하고 자, 온수 난방이 있고, 온수 난방. 자, 이 복사 난방이 있고, 온풍 난방이 있습니다. 온풍 난방. 온풍을 이용한 온풍 난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 난방을 우리가 대류 난방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요두 가지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두 가지를, 대류 또는 뭐 식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되네. 대류식 난방 또는 대류 난방.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류 난방, 대류식 난방인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 이 대류식 난방은 공기 대류를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죠. 그걸 활용하는 것이 대류 난방, 대류식 난방이에요. 자, 지금 현재 벽이 있고 창이 이렇게 있고 벽이 있습니다. 여기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열재를 넣기 때문에 열이 이동이 차가운 기온이 밖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보통 차가운 기온이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 바로 하강하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류 난방의 경우는 방열기를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창문 아래에다가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하는 거야. 방열기를 설치해서 열을 방출하는 라제타를 설치해서 여기서 바로 공기를 데워서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를 대류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거죠. 이것을 대류식 난방이라 칩니다. 그러면 대류식 난방은 방열기가 필요한 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대류 난방인데 전기 난방은 방열기가 있을 때 이 방열기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게 수전기 전기를 공급을 해서 이 잡열을 방출을 해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잡열. 그럼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 열이 필요하죠. 그것을 잡열이거든요. 잡열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열을 방출하면서 응축수로 되던 물이 되겠죠. 그것이 되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다. 둘 다 라지에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수 난방은 여기에다 온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온수가 100도씨 미만을 공급하면 보통 온수, 저온수라고 하고 100도씨 이상을 공급하면 고온수 이렇게 취합니다. 공급해서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 현열은 온도 변화에 주입한 열을 현열이라고 해요. 현열을 방출해서 난방을 한 것을 온수 난방 이렇게 칭합니다. 현열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잡열하고 현열이 있는데 누가 더 열의 운반 능력이 큰가? 잡열이 크죠? 그래서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큰 거예요. 열의 운반 능력적인 측면은 얘가 커요. 그럼 얘가 열의 운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능력은 얘가 떨어집니다. 현열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열기나 방열기 면적이 똑같은 실을 난방할 때 적어도 되는 거죠. 얘가 온수 난방이 방열기 면적이 더 커야 되는 거야. 방열기 면적. 그럼 간경도 얘가 적어도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실을 하면 이 간경이 얘가 더 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얘가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가 싸도 되고 얘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크지만 열 용량, 열 용량이란 어떤 재료가 축축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죠. 열 용량은 온수가 커요. 얘가 적습니다.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예요.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것이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열량 재어성은, 자, 얘는 잡열을 방출해서 하는 거고, 이건 현열의 온도 변화예요. 그러면 전기는 잡열을 방출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열량 재어성은 온수가 좋습니다. 방열량 재어성 개념은 얘는 떨어져요. 이 온수 난방이 방열량 재어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기본적인 것만 비교를 일단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복사난방. 자, 복사난방 개념은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형태인가? 복사난방은 보통 아파트가 있으면 슬래브 바닥판 이렇게 있죠. 바탕층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슬래브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단열층을 설치를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난방하는 아래층이 따뜻해지면 되죠. 단열층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이제 체험청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골재 있는 자갈 이런 걸 채우면 체험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배관청이 있어요. 배관을 이렇게 온수 파이프를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이걸 깔아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배관청이 있는 겁니다. 배관청이 있고, 그럼 이 배관에다가 뜨거운 물 보내서 데우는 거예요, 온수를. 그래서 여러분들 온수 난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보내가지고 배관 내에 뜨거운 물을 보내서 바닥을 가열해서 이 복사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복사열. 자, 열복사에 복사열을 방출해서 난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태양에서 지구까지 진공 상태인데 매질 없이 열이 복사되어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죠? 내가 여기 얼굴 표면인데 겨울에 난로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통해서 열이 복사되죠? 열 복사를 이용하는 거죠? 방출해서 하는 게 복사 난방입니다. 이것이 복사 난방. 그래서 복사 난방 단열 적응해서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현재 이 복사 난방을 쓰고 있는 게, 옛날 아파트는 온수 난방이 있었습니다. 온수 난방은 라지에이터가 설치되어야 돼요, 방열기가. 그러면 현재는 바닥에 패널을 설치해서 바닥 전체를 데워서 열을 방출하는 것이 복사 난방입니다. 근데 바닥이 뜨거우니까 상하 온도 차가 최고 적은 겁니다. 밑에도 온도 어느 정도 높죠? 이것이 바로 복사 난방이라 보시면, 시설비 많이 들어갑니다. 쾌감도 좋고 그러지만 문제가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누설됐을 때 전체 뜯어가 새로 공사해야 되죠. 어디가 누수된지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매입 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게 복사 난방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을 개방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좀 있다 보시면 되고, 온풍은 다른 거죠. 공기를 가열해서 딱 들어오는 온풍 난방이죠. 그래서 온풍 난방이 간접 난방입니다. 이거는 직접 난방이 아닌 간접 난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이죠. 각어그 여러분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저 점포마다 가죠. 거기 자 저겠죠. 난방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조실에서 공기를 가열해서 닭들을 통해서 온풍을 공급해서 난방하고 있는 이것이 간접 난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난방 방식은 일단 기본 네 가지가 있다. 전기, 온수, 복사, 온풍. 이네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지역 난방 개념은 이거죠. 뭐, 개별 난방하느냐, 중앙 집중하느냐, 이렇게 불리는 지역 난방. 그럼 보통, 개별 난방 각자 세대마다, 우리가 뭘로 설치해서 난방하는 거죠? 그럼 중앙 난방,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 곳에 난방, 보일러 설치해서 배관으로 각 아파트 세대마다 공급해 주는 것은 중앙 집중 난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난방은 하나의 신도시와 같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 태우면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고온수를 데워서 각 아파트 단지로 공급해 주는 게 지역 난방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정면 봐두시면 됐고, 그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574페이지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 자,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가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입니다. 이 파트는 거의 시험에 책을 안 내고 있죠. 그래서 20회, 21회, 22회, 3회 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때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시험 공고할 때그 법률이 대상이 되는 게 가구에는 공조 및 냉동 설비를 포함한 건축 설비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변경 사항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법률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새로 만들어지면 나올 수 있는 파트고, 아직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기조. 여러분들 집에 뭐 에어컨 이런 게 공기조화 설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페이지 610페이지 수송 설비가 나옵니다. 자, 수송 설비는 쉽게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수송 설비가 됩니다. 수송 설비. 그래서 이제 수송 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612페이지 안전장치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파트를 좀 정리하면 된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안전장치가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1인 기준은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이제 75kg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이 75kg 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1인 기준이 75kg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장치에서 대표적으로 612페이지에서 보시면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번에 도화스위치 나오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운전 불능이 되게 하는 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운행하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도화 스위치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동시에 작동되는 게 도화 인트록 장치 12번입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이것이 도화 인트록 장치가 도화 스위치, 뭐 승강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작동되는 스위치입니다. 작동돼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스위치가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7번에 보면 슬로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가 나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지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가 바로 슬로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 종점 스위치에 가동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13번, 14번이죠. 초속기, 보통 속도 조절기라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속도 이상이 도달되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초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근상기 전을 차단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초속기가 됩니다. 이것도 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장치는 초속기가 가동되는데도 엘리베이터 속도 빨라지죠. 그럼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됩니다. 비상정지장치는 일반적으로 이 개념이 되겠죠. 케이지 카락하죠. 엘리베이터를 카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비상정지장치 개념이 됩니다. 그 측면을 뭐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9페이지 보면 12장 홈 네트워크 설비가 나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 부분이 홈 네트워크 설비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 아파트가 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든지 뭐 조명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죠. 홈에 있는 이런 기기나 이런 것을 카메라나 이런 걸 작동시킬 수 있는 것, 뭐 또는 가스를 우리가 잠근다든지 또는 뭐 누가 외부에 있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하는 걸 감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홈 네트워크 설비 개념이 됩니다. 홈 네트워크.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보시면 페이지 이 621페이지 자 거기 해놨습니다. 홈네트 공동주택의 하단에 홈네트 설비 설치 분리했죠. 홈네트워크 망이 있고 망은 단지망하고 세대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장비가 여섯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어기기와 감지기 있죠. 그리고
단지 공용 시스템, 그리고 홈넷 설비 설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뭐 장비적인 측면을 한번 다뤘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622페이지 뭐 용어 정리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 망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럼 홈 네트워크 설비를 연결을 해놔야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냥 각자 사다 놓고 망도 구성 안 하고 제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망을 뜻하는데 망은 단지망하고 세대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세대도 연결을 해놔야 되지만 단지망도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통신망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로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집중군의 통신실에 우리가 뭐 통신사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통신망을 활용하고, 그럼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연결하는 그 망이 단지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내도 망을 구성해 놔야 되죠. 그래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는, 자, 이거죠.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연결해 주는 장치를 우리가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월패드가, 자, 여러분 세대 홈넷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으로 벽에 장착되죠. 그게 월패드 아닙니까? 패드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난방이나 뭐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월패드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치는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세대 내홈 게이트웨이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홈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저걸 연결해 준 거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됐고, 그리고 623페이지 보면 실에서 거기 보시면 16번에 통신 배관실이 있고, TP에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그리고 방지 단지 서버실, 단지 내 센터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시험상 이겁니다. 현재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한번 나오고, 이제 21회 때 집중군의 통신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통신 배관실 TPS실하고 집중군의 통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와 같은 통신 관련이죠. 단잠을 설치한 공간이 통신 배관실 TPS실이 되고,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은 거기 국선이에요. 국선단의 국선별 초고속 통신망 같은 장비가 들어온 것이 집중군의 통신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0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을, 자,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칭합니다. 정확히 구분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용어 부분에서 622페이지에 용어에서, 자, 지금 현재 7가지를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됩니다. 7가지에 대해서는 망 해드렸고, 그다음에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통신 배관실, 집중군의 통신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있죠? 7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38페이지 보면 전기 설비가 나옵니다. 전기 설비. 자, 전기 설비 개념인데, 자, 전기 설비는 보통 지금 현재 뭐 저거죠. 자, 과거보다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옛날에 에어컨 안 틀고도 많이 사는데, 무슨 에어컨 다 틀어야 되고 조명도 켜야죠. TV도 켜야 되죠. 여기 전기 다 공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기설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룬 게뭐 기초 뭐 전기설비 이론하고 뭐 강전설비 약전설비 그리고 이제 방제설비에서 뭐 피뢰설비라든지 그리고 불을 켜는 조명설비 뭐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좀 넓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기설 기초에 대해서 이제 전압 개념 보통 전압은 이거죠. 전기도 그게 차이가 있겠죠. 물도 수위차가 있다시피 전기도 전위차가 있겠죠. 그것이 전압인데 전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지 639페이지 보면 저압 기준에서 교류가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압력에서 저압이 있고 고와 특별고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하나 가지고 딱 내서 유일하게 냈던 게 교류의 저압 개념 가지고 냈죠. 그래서 이제 직류하고 교류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이게 이제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류는 750볼트지 이하고 교류는 600볼트지 이하를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니까 750볼트지 초과해서 시작을 하겠죠. 고압 개념은. 그래서 7000볼트지 이하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류는 600볼트지 초과해서 상한선 7000볼트지 이하까지를 고압이라고 하고 특별고압은 둘다 동일합니다. 7000볼트지 초과가 되는 겁니다. 현재 시험은 요거 가지고만 냈습니다. 교류.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쓰고 있는 게 220과 380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세대는 그 220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저런 거 있죠. 뭐 동력 양수 펌프 가동하거나 이런 것은 380볼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전류의 직류하고 교류 개념 나오죠.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은 직류 전류고, 그다음에 그 반면에 자 교류 전류는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교류 전류죠. 그래서 보통 직류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터리 개념이 그게 다 직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화나 이런 전기 시계 같은 거 통신 설비 관련된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거 휴대폰이 좀 직류입니다. 이런 거 통신 설비들은 다 직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고속 엘리베이터 이제 속도를 이제 조절할 때는 이런 직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돌려야 될거 아닙니까? 바퀴를. 근데 제자리에서 일정 속도를 조절해 줄수 있어야 되죠. 천천히 갔다 가야죠. 그 자리에서 빨리 돌려버리면 제자리 공회전합니다. 그래서 고속 엘리베이터나 이런 KTX 같은 있죠. 이런 전차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일반, 이제 이런 조명 있죠. 전기 설비나 아니면 저속 엘리베이터, 이런 동력 설비, 이런 것은 교류 전류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서 640페이지 저항 개념이라면, 자, 도체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저항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항은 도선의 고유 저항이죠. 도선의 고유 저항에다가, 길이죠. 도선의 길이 단면적이죠. 단면적. 그래서 저항은 도선의 고유 저항, 이 길이하고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되는 것이고, 단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642페이지 전력 개념이 나오죠. 전류가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력은 직류 전류는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되죠. 여기서 이제 전력은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 직류 전류는 이것이 전력 개념이 되죠. 그런데
교류전류는 단상교류전류하고 삼상교류전류가 차이가 있죠. 직류는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가 단상교류전류의 경우는, 단상교류일 때, 전류 개념은 전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률. 자, 역률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코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단상교류 전류는 그냥 역률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상은 여기에다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삼상이니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는 전압과 직류는 전압과 전류가 주기에 일정하지만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코사인 세타 값으로 되죠. 그래서 이 역류를 우리가 개선해 주는 것을 콘덴서라고 합니다. 콘덴서. 그래서 이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보통 병렬로 배치를 하면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2페이지 전기요금이 경감되죠. 손실 적으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를 설치해 줌으로써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강화. 전압강화는 이거죠. 우리가 원래 220을 써야 되는데 전원 전압이 그만큼 안 날 떨어지죠. 그것이 전압 강화인데 그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전압 강화가 경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 역류를 개선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선이 줄어들죠. 그래서 설비 여유분이 증가가 될 것이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입니다. 역률 개선 장치가 부품이에요. 예, 콘덴서입니다. 그러면 소형 건물 경우는 우리가 뭐 형광등이나 전동계 각각 콘덴서를 설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건축물들은 변전실에서 고압용 콘덴서로 일괄 개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전 설비는 전압 이제 보통 강전과 약전 전공 분야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일반 강전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전등 켤 때 아니면 우리가 동력도 에어컨도 이런 것이 다 강전 설비다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뭐 옛날 약전 설비는 뭐 저런 거 있었죠. 뭐 전화 관련된 이런 것이 약전이 있고 그다음에 자, 필요 설비가 방제 설비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우리가 낙뢰가 떨어지면, 건축물에, 위험하죠. 그래서, 감전사고도 있을 거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땅으로 전달해주는, 전류를 없애주는 낙뢰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 설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자, 조명은 보통 이거죠. 조명 설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기본 과정에 가서 봅니다. 그럼 보통 어느 실을, 자, 저겁니다. 적정한 맞추기 위해서 조도를 해주기 위해서 조명을 켜야 됩니다. 그럼 조명 개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도, 이제 어떤 실을 이제 설계를 할 때 먼저 소요 조도를 결정하고 나서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등을 배치할 것인가, 얼마 개수만큼 배치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실을 일정한 조도로 설계하기 위해서 조명 설계를 하는 겁니다. 광호를 맞게 설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입문과정 기초과정에서는 이렇게 간략히 하고 뭐 기본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